가는 거 갖고 갈 거니까 이거 정리하고서 빨리 좀 끝내는 게 낫죠? 자, 지금 어떤 과정 실습을 하는 건가요? 아, 이제 우리 텃밭에 예. 지금 이제 어떤 친환경 텃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잔가지들 있잖아요. 잔사들. 예. 그걸 한쪽으로 모아놨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모은 거를 이제 퇴비장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실습으로 할 겁니다. 아, 그거를 분쇄를 시켜서 퇴비를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분쇄 전 과정. 분쇄 전 과정. 네, 그리고 지금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은 분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예. 집어넣어가지고 발효를 해도 그 퇴비가 잘 됩니다. 아, 그러니까 텃밭에서 나온 부산물이죠? 부산물. 네, 농산물, 부산물. 네, 농산물, 예, 네, 부산물. 아, 그거를 이제 퇴비장으로 옮겨서 예. 퇴비를 만드는 발효 과정 전 단계까지 예.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겠다. 예, 그래서 예. 여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요 나온 것들은 그냥 퇴비장에 넣고 예. 그냥 넣어서 하면은 이제 잘 부속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갈색에 있던 좀 고춧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파쇄를 해야 되는데 예. 지인 같은 경우는 파쇄하지 않고 그냥 넣어서 발효를 해도 충분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뭐 노원 천수텃밭의 이 여름 풍경이 대단합니다. 드디어 터널에 이렇게 뭐 조롱박이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했고요. 아, 뭐 볼만합니다. 양쪽으로 지금 넝쿨 식물들이 이렇게 터널을 벽을 형성하면서 천장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 위쪽에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고요. 자, 오른쪽에 삼각 형태로 솟아오른 것은 인디안 하우스. 바로 저 측면에 이제 넝쿨 식물이 타고 올라가면 그 안에는 시원한 그늘막이 형성되고요. 참 이채로운 풍경들이 펼쳐지는 이 천수텃밭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천수텃밭의 상징인 터널인데 아직 넝쿨 식물이 다 올라오진 않았지만 지금 한참 이 넝쿨 식물들이 자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천수텃밭은? 아, 전체 규모? 예. 뭐,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 들리는 얘기는 한 2만 8천 평 정도? 2만 8천 평. 그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 위쪽에, 과수원 위쪽까지도 상당히 이 도시농업 필드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뭐, 굳이 평수를 논하지 않아도 여기는 상당한 규모. 아마 세계적인 도시농업의 명소로서 손색이 없는 공간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저희들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다양한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보통은 이제 텃밭이라는 게 평면적인 공간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숲에서 예.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곡도 있고 그다음에 과수원도 있어서 뭐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저희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텃밭이라고 하지만 곳곳에는 꽃들이 많이 펴가지고 꽃이 있는 텃밭.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상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예. 오, 지금 뒤에 이렇게 오, 미스트가 뿜어져 나오는데 예. 아, 이게 지금 천장 쪽에서 이 분사가 되는 시스템 장치가 가설이 돼 있나 보죠? 예, 그렇죠. 어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이렇게 물이 분사가 됩니다. 미스트 형태로. 이제 온도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건 물이거든요. 예. 그 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넝쿨 식물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분사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예.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른이나 아이들은 다 물을 좋아하니까 여름에는 예. 아주 뭐 풍광도 참 아기자기하고요. 곳곳에 볼거리가 많고 또 이렇게 농산물들이 아주 활발하게 광합성을 해가면서 이 방울토마토라든지 우리가 이 텃밭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작물들이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자, 우리 가십시다. 자, 이렇게 우리 지평 선생을 따라서 이 천수텃밭 입구 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이 6월에 작렬하는 태양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도심 가까이에 이러한 텃밭 공간이 있다는 것도 참 유니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도시농업의 그 교육이 펼쳐지고 있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텃밭들이 자리하면서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뭐 가지, 뭐 토마토, 고추, 호박. 아, 참 이 천수텃밭에 오면은
절로 이 자연 속에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고도 나온 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천수 텃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하늘물통입니다. 하늘물. 빗물의 새 이름, 하늘물이죠. 자, 하늘물을 땅에 심자.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구현한 이 물통. 이게 바로 빗물을 받는 물탱크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서 이 탱크에 저장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하늘물을 활용하는 정말 모범적인 필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자 이제 한번 따라가 보는데 여기 뭔가 배너가 좀 있는데 이게 친환경 텃밭 만들기 여기 비닐끈 안 쓰기 이게 뭡니까 이게 쓰레기 가져가기 퇴비끈 사용하기 이게 이제 3년 전부터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퇴비를 직접 그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예. 그럴 때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비닐끈을 쓰다 보면 예. 계속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농장을 이제 운동으로 한 게 비닐끈 쓰지 말고 막끈을 쓰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무도 이제 비닐끈을 쓰지 않고 다 막끈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야 뭐 당연히 가져가는 건데 퇴비관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조그맣게 이제 퇴비관을 곳곳에 놨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제 그 놓으면 지금 오늘 실습할 것 같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저희 퇴비장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우리 천수텃밭 안에 있는 유기물 자체를 다 퇴비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쓰레기 가져가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각자 가져온 뭐 먹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다시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게 몸에 이 체화가 되지 않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가 예. 이제 밤나무 숲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보면 팜파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상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고 예. 다 정리해 가지고 본인이 다 가져갑니다 아. 그래서 따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거기에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예. 그렇게 스스로들 관리해 줘 가지고 굉장히 좋죠 이쪽 천수 텃밭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서로들의 개명, 그 다음에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가 쓰고 있는 곳이 좀 깨끗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돼가지고 사실 플랜카드도 좀 걸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시는지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여기 부산물들이 있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가까이. 지금 이제 우리가 3년 정도 전부터 요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 경작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걸 이동해 가지고 우리가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나 비닐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100% 다 지켜지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다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젖까지 할 때 비닐끈 많이 썼잖아요. 빨간 색깔이나 이런 거. 이게 썩지도 않고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지금은 막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막끈을 여기다 놓고 해가지고, 와서 이제 쓰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이걸 여기다 놓고서 이제 원가에 팔기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항상 옮겨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새벽에 옮기거나 저녁에 옮기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어떻게 움직이구나 이것도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해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직 썩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뭐 할만합니다. 한번 해보셔도 좋겠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고 뭐 직접 해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한용 선생님은 같이 할 건데 이걸 좀 뜯죠. 참 이렇게 농사 부산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뭐 고추대, 도마토대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퇴비관으로 옮겨서 얘를 발효 숙성을 시켜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퇴비를 만드는 자원 순환 과정
바로 그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막근이죠. 예, 얘는 썩죠. 예, 얘는 아무래도 좀 낫죠. 예, 그래도 저, 예. 이 빨간 끈은 그게 플라스틱이라 예, 금방 잘, 썩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좀 이것도 이제 골라내긴 내야 돼요. 아, 그래서 비닐 끈을 쓰지 않는다. 예. 그것도 상당히 예, 친환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교육자신데 우리 지평 선생과 또 우리 노원도 신농업 네트워크의 메이커 팀의 이한용 선생님, 하경 선생님이 이렇게 이 부산물 쌓여 있는 통에서 전부를 이렇게 운반차로 옮겼습니다. 아, 이게 운반차 경운기도 아니고 예, 여기에 맞게 아주 아담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이 딸딸인데 자 여기에 이 부산물을 다 싣고 이제 퇴비관으로 이동을 하는데 퇴비관이 또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아래에서 실은 농사 부산물을 퇴비관으로 지금 옮겨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퇴비관입니다. 아이고 이 퇴비관이 규모가 작은 게 아니네요. 상당한 사이즈인데요. 아, 이 정도 같으면 뭐 예, 여기 텃밭 농사에 필요한 유기물 완숙 퇴비 공급은 거의 다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상당한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예,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이게 지금 계속 이제 그 쌓여서 그렇지. 네. 꽉 들어갔는데 지금 퇴비되는 과정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풀과 같은 유기물들은 얘가 발효가 되고 부숙이 되면 50%가 줍니다. 100kg짜리를 이렇게 부속을 시키면 완숙이 될 경우 50kg가 되죠. 그리고 중간에 이게 발효가 되면서 상당한 냄새가 나오는데 자 지평수님 여기도 EMZ를 쓰나요? 여기는 이제 오줌하고 똥 그걸 많이 집어넣고요. 예.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이제 부족한 거를 갖고 와서 집어넣습니다. 아 질소를 그걸 공급하고 또 예, 예. 예. 그래서 따로 뭐 EM이나 이런 것도 집어넣지는 않고 냄새가 날 텐데 냄새 안 나나요? 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예. 아하. 뭐, 냄새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 보기에도 냄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이제 농사 부산물을, 예, 발효를 시키니까, 이렇게 뭐, 심한 냄새가 날 것 같진 않고. 아, 여기도 이렇게, 이 딸다리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고, 예. 퇴비관에 퇴비를 싸고, 퇴비관에 이제 싸는, 이걸 싸는 거는 유기물이죠, 유기물. 예, 농사 부산물, 유기물입니다. 한켠에는 이미 다 부숙이 끝나서 부엽토처럼 시커멓게 생긴 것들도 아랫부분에 보이고요. 예. 자, 이렇게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자연 순환형 퇴비장. 이 다양한 도시농업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예, 노원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연순환형 퇴비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쭉 보시고 느낀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다섯 가족인데 예. 자녀를 키우면서 음식 쓰레기 이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며칠 전서부터 이거 큰일 났다. 쓰레기로 버려내는 것 자체도 저희가 잘 먹고 또 잘 버려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이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또 이걸 또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마침 또 우리 대표님께서 강좌를 열어주셔가지고 신청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쭉 교육을 참여해본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우리 선생님도 실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요새 또 수박을 많이 먹잖아요. 아하. 음식 쓰레기 양이 또 어마어마해요, 진짜.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이 의지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참여시키면 자연스럽게 이제 좁게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지만 아니면 우리 저희가 주소지가 노원구지만 네. 더 넓게 생각하면 온 지구의 이제 생태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엄마로서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지구를 생각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던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막이 그 위에 지붕이 쳐 있을 때는 수분 공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뜨거운 여름인데 여기다 물을 주는 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수분 저희 퇴비를 만들 때 필수 요건이 50% 이상의 수분 함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붕이 덮어버리니까 그거를 물을 매일 줘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고 그걸 수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아예 위를 뜯은 거죠. 그 비가 떨어지면 수북하고 이제 호를 이렇게 덮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또 빨리 퇴비가 부속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또 자원순환 퇴비가 이거 퇴비장 그 화장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소변과 대변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 대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면 그게 토양 계량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을 넣게 되면은 질소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따로 집어넣지 않고 이제 질소질은 이제 그걸 집어넣게 되면 부속이 더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똥, 오줌 이런 것들을 부속을 시켜서 자연에 나오는 흙,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닭뼈도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토양 유기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색이 예. 유기물이 많다는 것은 검다는 얘기인데, 예, 예. 바로 그 검은 빛을 띄고 있네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중간 정도 우리가 예. 3월달, 4월달에 저희들이 많이 폈어요. 그 이후에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의 더 부속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정도 우리가 이제 뭐 김장까지 다 하면 땅이 놀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를 땅에 다 뿌려주면 그게 겨울을 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그 토양이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농사지면 이 유기물 자체 이 퇴비장도 깔끔하게 지고 그게 다 우리가 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자원 순환,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거는 땅으로 돌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거름이 되는 농사 부산물을 그대로 퇴비관을 활용해서 질 좋은 퇴비를 만든다. 예. 예. 참 그러한 필드웍이 펼쳐지는 게 바로 이 노원의 천수 텃밭입니다. 자, 이 천수 텃밭이야말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서 자연이 순환하는 그러한 순환 생태 농법이 펼쳐지는 필드가 아닐까. 오늘 다시 한번 그 현장을 생생히 보게 됐습니다.